신분세를 정말 꽉꽉 눌러 담아 보려고요. 이렇게 했을 때 추출되는 시간이나 상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은 안전밸브의 약 1cm 아래 정도로 대략적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진하고 조금만 뽑고 싶은 물을 더 줄이시면 되고, 난좀 많이 먹겠다 그럼 조금 가깝게 양을 늘리시면 돼요. 제가 두 컵이니까 두잔 분량의 물을 넣었어요. 확실히 제가 물을 좀 많이 넣었나 봐요. 이 정도 지금 차게 물이 부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는 워신 분쇄 커피를 적당히 담았죠? 이번에는 엄청 눌러 담아 볼게요. 스텔라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시험을 해보려고요. 다른 모카포트들은 버티질 못하기 때문에 아예 추출이 안 되고 포트가 타버리는 현상이 있는 반면에 스텔라는 절삭 가공된 이 나사 부분 때문에 옆구리로 새질 않아요. 압력이 거의 안 세고 안전밸브에서 소리가 나죠. 일단 이 정도 담고 아까처럼 눌러볼게요. 또 담아요. 워신 분쇄는 곱기 때문에 고온 상태에서 또 이렇게 많이 눌러 담으면 커피가 담기는 용량도 달라질 거고요. 단단하게 눌려 담겼기 때문에 압력이 생성되는 양도 다를 거예요. 굉장히 단단합니다. 위쪽이. 항상 물을 먼저 담으셔야 돼요. 깜빡하고 커피부터 넣으면 모카포트가 다 타버려요. 그리고 씻어서 다시 놨다고 하더라도 가스켓 사이에서 남아있던 커피물이 아까처럼 칙하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새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커피물일 수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켜주세요. 시간도 한번 재볼게요. 2분 넘었죠? 아직 추출은 안 되고 있고요. 안전밸브에서 남아있던 수분들이 지금 보일러가 뜨거워졌기 때문에 막 증발하려고 끓는 거예요. 상단에 김이 이렇게 서렸죠? 상단까지도 달궈지는 상황이에요. 여기 김이 막 나오죠. 커피가 나오고 있어요. 3분이 지났는데 커피가 추출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커피가 곱고 꽉꽉 눌러 담았기 때문에 저항이 그만큼 세서 그래요. 그리고 계속 이쪽에서 증기가 나오죠. 수분은 다 말랐는데도 여기서 이렇게 증기가 나와요. 밑에 압력이 과도해서 보일러가 조금 힘들어하는 상황이에요. 보통 다른 포트들 같은 경우는 아예 추출이 안 되는 반면에 이게 조금 힘들어 하더라도 스텔라는 중간에서 압력이 세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분쇄도도 워신 분쇄를 눌러 담아도 이렇게 완전 진하게 추출이 됩니다. 지금 나오면서 벌써 색깔이 다르죠? 아까 추출되는 거랑. 4분을 지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소리가 나요. 너무 자주 이렇게 눌러 담으시면 안전밸브에 무리가 갈수 있어요. 엄청난 증기가 나오죠. 또 커피가 갈색으로 토해내고 있습니다. 써주세요. 굉장히 색깔이 까맣게 난 커피가 나오고 있어요. 끝.